누구지? 힘들지 이게 봐봐 얼굴이 이게. 그냥 약간 너무 힘들어 강아지 힘들어. 두 마리까지 애가 맞아. 셋이구만 애가 셋이야 쟤 여기 있어 자 어머 곳에 똑같아요 아 이지혜님 아 지혜 이모 제가 사유리랑 절친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축가를 꽤나 많이 불러 다니세요. 네네. 아, 둘이 통하는 것도 많아서 더 가까이 지낸대요. 우리 지혜 씨도 4살 테리를 키우고 있잖아요. 사유리 엄마한테 둘도 없는 육아상대래요. 그렇죠. 이제 아이 컨택을 하네. 맞아. 알았어. 야, 너네 잠깐만. 야, 너네는 좀만 이따 이뻐줄게. 아유, 강아지들한테도 환영받나 봐요. 알았어. 나 이제 약간 부담스러워. 나 약간 들리는 스타일 안 좋아. 맞아. 안녕, 젠. 제니 이모 좋아하네. 나이지. 침이 엄청나네요. 한 가지 시간 주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옹알이를 많이 하더라. 이제 옹알이 시작할 거야. 얼마나 귀여운데. 맞아. 지금 인식 시작했어? 아직 안 했는데 아드바이스 물어보고 싶었어. 그 쌀가루를 물에 타서 얘 배고픈 거 아니야? 아니야 밥 먹었어 왜 그래? 짜증났어? 짜증났어? 왜 뭐 줄까? 안아달라고? 안아달라고 옹알이를 분석 중이죠 이제 초름 나왔구나 속이 불편했구나 지죠? 안 끝났어. 그 책 잠깐 줘봐. 오케이. 그거 한번 소리 들려줘 보자. 아! 입을까? 봐봐. 입을까? 그래서 이거 공공이 하고 싶대 하고 싶대. 오케이. 하자. 오, 만진다. 오. 아 뭐야? 소리야? 나 잘해. 그거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준 거 점퍼로. 아, 또 뭘 물려줬구나. 한 번도 안 섰어. 혜리야. 그 육아 선배들 있으면 이렇게 다 돌립니다. 그쵸. 네. 우리 또 많이 돌렸죠. 이게 뭐야? 새도 있네. 새. 안녕. 안녕. 야, 육아의 기본. 나열 기본. 맞아. 나를 내려놔. 모든 게 내려놔요.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아야 돼. 자, 이제 이모가 알아줄까? 네. 이모. 이거 한번 싹 닦아야 되는데? 그렇지, 잠깐만. 닦을게. 가제 수건에 물 묻혀서 닦자. 싹 한 번만 닦으면 돼. 왜냐면 입에 들어갈 수 있어서. 시어머니 같대. 그치. 야, 내가 너 시어머니자. 잔소리. 시어머니, 알겠습니다. 내 어머니라고 해요. 아, 내 어머니. 그래, 좀 빡빡이 닦아라. 깨끗하게 닦아야지. 너 죽었다 안 닦으면 뭐 하니? 아침 드라마 같아. 잘한다. 젠, 탑승합니다. 갑니다. 재밌겠지? 아, 처음 타는 거야. 그렇지. 이봐, 이거 재밌어. 재밌을 것 같아. 또 삭제 다 닦아야 돼. 아이 우리 테리를 보고 안고 근데 그 슬픈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아기를 갖고 싶었고. 그래, 너가 예뻐했어. 그래서 너무 예쁜데 마음이 슬픈 거야. 왜냐면 나는 그때는 남자도 없었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가 없는 맞아. 상황이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너무 부러웠어. 그걸 내가 느끼니까 너무 네가 짠하고. 그러고서 난 네가 언제가 기억나냐면 간만에 우리 집에 왔어. 맞아. 갑자기 신 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약간 뭐지 이러네. 나 임신한 것 같아. 네가 나한테 그랬던 말 했던 기억나? 근데 그때 누구야? 뭐 누구랑? 이런 거를 말을 안 하고 지혜는 축하해라고 해줬어. 난 너의 간절함을 알았으니까.
야. 진짜 친구네요. 찐친이네. 야, 그래도 효자다. 이모랑 엄마랑 얘기하니까 조용히 놀고 있네. 맞아. 아, 나 아는 사람이 갑자기 너 소개팅 해달라 그랬는데? 나? 애가 있는데? 아니래. 갑자기. 이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신기한 게 애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남자가 생각도 안 해. 제일 중요한 남자가 여기 있으니까 어떡해. 이야. 멋지다. 나는 진짜 하나 후회하는 게 또 1일치 왜 안 했었을까. 1일치였으면 내가 또 어린 엄마고 그러면 제니랑 또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운 거야. 하루라도 또 같이 있고 싶었어. 아 맞아. 그만 뭔지 알아. 알지. 애기 낳고 나면. 요즘 일어서 이렇게. 정말? 신기하지? 힘이 세. 어, 힘 좋다. 이모한테 갈까? 이모한테 와, 갈까? 걸어와봐. 이모한테 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모 손잡고 걸어올 수 있어요? 오. 이모 손잡고 걸어올 수 있어요? 오, 무릎 꿇었어요. 엣지, 여기까지. 곧 걸을 것 같은데요? 기기도 전에. 엣지. 엣지. 잘생겼다. 아차차. 지혜, 나 애기 낳을 때 죽을 것 뻔했거든? 그래, 오늘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게 피가 엄청 많이 나오고 너무 힘들었어. 지혜는 괜찮았어, 이런 거는? 나는 제왕절개 있잖아. 나는 너 제왕절개 안 하고 자연분만한 것도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나는 한국에서 선생님이 제왕절개 하라고 했거든? 그게 더 안전하다고. 근데 나는 자연분만 하고 싶었거든? 아, 대단하다. 야, 너 진짜 멋져. 진짜 대단하다. 아, 혼자 마셨다고 아까 또 혼자 하겠대요.